같네요. 매수 그랬는데. 그래요? 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네. 다음 주에 해요. 예. 그래서 예. 그 이건 뭐 여기 분들이 또 이제 좀 기다리는 네. 또 좀 뭐 좀 있어야지. 네. 아 근데 1월 8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1월 8일 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1월 8일 행사도 다 1월 8일 이후로 미뤘습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를 말이지. 예. 내가 메시지를 받은 거는 말이지.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지금 간부들이 네. 간부들이 지금 엄청 지금 그 뭐야 25일은 바람이었고 예. 느슨할 때를 선택해서 예. 무작정 뭐 하는 것보다는 예. 의미를 둬서 김정은 생일에 이렇게 이제 뭘 하나 세상에 깜짝 놀란 만한 일을 벌인다 이거예요. 네.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요새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많이 말을 아끼고 있는 거 있는데 내가 김정은이 아버지가 후지모토다 하니까 뭐 송영선 국회의원까지 나와서서 뭐 아니다 어쩌다 뭐 말이 많았죠. 아, 그러게 막 그랬어.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에 나이든 사람들이 그 역사를 지금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그래요? 내부에서 지금 아니 이걸로 소문이 다 퍼졌다며. 예, 북한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나이 많은 발치산 계열 출신들이 지금 막 부글부글 한다는 거죠. 오 진짜? 예, 이 사람들은 지금 70살, 80살 된 사람들이 80년대에는 한창 30대, 40대, 50대였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알겠지. 예. 그 나도 다른 데서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사님한테 들은 네. 게 아니라 내 딴 네.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저기 누구야? 그 걔 이름 뭐야? 고영이. 네. 고영이하고 그 후지모도가 아주 불륜 관계라고 네. 이제 많이 다 얘기했대요. 네. 주변에서 얘기했는데 단지 다 알았는데 김정일만 몰랐다는 거야. 장성택이 나서서 막 너무 그 소문이 돌아서 발치산 출신들이고 뭐고 다 몰아놓고 어째 니네들 다 뭐가 나란하고 싶냐? 진짜 그렇게까지 네. 말했어? 장성택이 그렇게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 80대는 북한의 간부들은 그 발치산 출신 간부들이랑 그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80년대 활동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걸 다 파헤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예. 왜 김정철이, 김일성 김정철이만 데리고 다녔는데 예. 왜 김정철이 후계자가 안 되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냐? 그리고 심하조 사건 왜 일어났냐? 오, 그거 다 심하조 사건이 그 김일성 측근들을 다 제거한 게 아닙니까? 김일성 측근들을 두면 이 사람들이 김정철을 김일성 계속 데리고 다니면 얘 앞으로 나라를 이끌 사람이라 했으니까 김정은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제부터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서 아주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글쎄 뭐 북한에서 그 지금 후지모도 아들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지. 걔가 막 떠들면 네. 야 이 새끼야 너 일본 새끼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도 잘 안 나오고 현성월도 잘 안 나오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돌리지 않습니까? 걔 왜 안 나오래 진짜. 그리고 그 저기 현성월이하고 설주하고 사랑싸움하다가 들킨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평일도 평양에 소환된 거 죽진 않았겠지. DNA입니다. DNA? 북한 내부에서 이 DNA 모으기 지금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비밀리에. 야, 진짜? 예, 북한 간부들 속에서 예, 그러니까 그 DNA만 갖고 있으면 뭐 돈 그거 돈 준다 그랬나 보다. 예, 김평일이 DNA는 진짜 김정일이 DNA를 담는다는 그렇겠지, 거죠. 그렇지. 근데 김정일이 DNA는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그 DNA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김정남이도 다 없애치웠지 않습니까? 김정남이도 죽었지. 그렇다고 김정철인데 가서 네 DNA를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의 DNA를 그 김일성의 DNA죠 결국. 김일성의 DNA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김정은하고. 그렇죠. 그건 누가 지금 검열하는 거예요? 북한의 여러 갈래 간부들이 지금 여러 갈래입니다. 이건 지금. 거기도 그러면 지금 그 내부 그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구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죠. 야, 우리 백두 혈통인 줄 알고 그랬는데 후지산을 우리 모실 수는 없지 않냐. 지금 북한에서 이걸 하니까요. 정 기자가 큰일 한 거예요. 어? 아, 내가 큰일 난 게 아니라 이거 북한 사람들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지, 북한 사람 말했는데 예. 북한 사람들이 이쪽에서만 여기 예.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퍼질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우리 정 기자가 탁 여기서 퍼뜨려가지고 이게 지금 해외를 거쳐서 지금 돌아가지고 지금 평양으로 다 간 거 아니요. 이거 내가 2015년도에 알게 됐는데 올해 폭로했는데 이건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는 양반까지 나서서 아니요. 올서 제가 뭐 거기서 살아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를 또 홍보해줬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 이제 그만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뭐 이제 그 김일성의 혈통의 그 DNA를 캐자면 김정일도 다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김정일이고 그 저 시체 있는 데 가서 그건 유리관에다 연걸 그런다는 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산 DNA는 이제 저 사람밖에 없다. 평일이 머리카락 하나 뽑아오면 예. 되네. 야, 이거 비쌀 수도 있다. 그렇죠. 김평일이야말로 진짜 산 DNA죠. 그러네. 이걸 김정일이가 이렇게 소환한 게 아닙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소환했습니다. 근데 외무성 그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근데 외무성에 지금 뭐 그러면 뭐야? 반역을 꿈꾸는 무리도 있다는 거 아니야? 외무성뿐만 아닙니다. 국가보위성도 그래, 인민군도 그래. 지금 막 진짜? 부글부글 끓습니다. 진짜? 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예. 야, 우리가 재밌겠다, 정말 야. 우리가 진짜 백두혈통인 줄 알았는데 그거 좀 다 찍어다가 나중에 영화사 만들자.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서. 진짜? 그리고 지금 이 나이 들었던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화조 사건이란 게, 그 심화조 사건이 그때 북한이 이 20년 넘었으니까 당부터 사법기관까지 다 그 둘이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 지금 한 50대 뭐 이렇게 네. 근데 자꾸 장성택이 뭐 심화조 사건을 일으켰다 하는데 그때 군 담당이 장성택입니다. 항병서 자리였죠. 조직지도부 이 부부장을 그 항병서가 하던 군 담당 부부장이 장성택이었습니다. 장성택이 딱 틀어졌기 때문에 심화조 사건 군만은 절대로 손을 못 본 거죠. 군만은 정말 손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 계통에 백두 혈통들이 엄청 많이 뻗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일 DNA 예.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 김일성의 DNA 김일성 DNA를 이제 예. 어떻게 쟁탈하느냐에 따라서 예. 와 이게 재밌겠다. 이거 진짜 예. 무심 보지 말라. 예. 그러네. 그 이번에 그게 들어간 거 김일성의 DNA하고 관련 있다. 만약 김정은이 후지모토의 자식이라면 전혀 DNA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안 나오지. 전혀 상관없잖아. 예. 전혀. 그 지금 북한도 지금 살벌합니다. 지금. 그러네. 북한 내부가 아마 김정은이 모르고 있을 뿐 북한 내부 지금 근데 정은이가 살벌합니다. 정은이가 후지모토를 닮긴 닮았어. 아, 닮은 게 아니라 후지모토가 또 달아난 것도 저 참 웃기는 거죠, 이게. 아니, 그냥 근데, 제 기한도 안 됐는데 김정은이 임신했을 때. 근데 지금은 또 평양 가 있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뭐 이건데. 네. 어쨌든 아. 네. 그래서 참. 북한 지금 그것 때문에 북한 고위권력층에서 이 진실을 밝혀보자. 이게 지금 누군가 대단합니다. 누군가 그거를 밝히는 사람이. 예. 차기?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 예. 아무리 지금 뭐 974 군부대가 김정은을 철통같이 지킨다. 그래도 김정은이 자 백두혈통이 아니다. 이게 딱 드러나면 그때 974도 완전히 다 반기를 든다는 거죠. 974도 나발이고 뭐 없잖아. 없죠. 아, 후지모던데. 예. 야, 어? 야 후지모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요? 아, 우리나라에 이게 되냐 말이야. 예.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그럼 사는 거 아니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막 북한 내부에서 지금 살벌합니다. 북한 내부가. 북한 내부가? 예. 아, 오늘 이게 충격적인 얘기들이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예. 아, 예. 아마 이거. 김평일이도 뭣도 모르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소환하였으니까 들어갔는데 이미 북한에서 이걸 조직한 사람들은. 체령회가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체령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체령일 수도 있어요. 각 기관별로 지금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위성은 보위성대로 하고 북한군은 북한군대로 하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아마 그래서 김평일이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벌써 몰래 DNA를 다 채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해서 막 김평일이도 자기가 왜 소환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DNA가 궁금하네. 네. DNA가 야 우리도 김평일이 머리 한올만 정말 구르기 있나 말입니다. 야 참 재밌는 일이 머리,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올만 훔쳐오면 그렇죠. 아 평소에는 그거 우리가 신경을 썼더라면 평소는 그렇게 감시를 안 했을 게 아닙니까? 그 체코에 갔으면 되지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김평일이 좀 나돌기도 하고 그게 지인들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체코에. 그러니까. 하, 갑자기 저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 그 김평일이가 쓰는 칫솔 같은 거 하나 훔쳐오라고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됐었는데. 하, 여하튼간 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북한이 심상치 않게 번집니다. 그러고 있네요. 네. 예. 예. 오늘 또 예, 우리 정은학 기자님께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예,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정은의 생일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이 열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좀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예, 그리고 예. 물고기 졌다고 오는데 막 선전선동을 해대더니 그게 물고기가 아니고 소금물 덩어리에 죽은 물고기가 몇 마리 섞여 있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의 예, 진심 어린 예, 토로였습니다. 토로. 예,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이 김일성화, 김정일화 이따고 갖고 너무나도 지랄 발각을 떠니까 예, 사람들이 에이, 그럴 바에는 좀 한 놈 더 맞아 죽지, 어? 네. 더 맞아 죽지, 이렇게 얘기해. 네. 중국 원시력자들이 그러죠. 중국 원시력자. 네. 아니, 이제 김정은이가 죽으면 중국 원시력자가 돈 보나? 그렇죠. 어차피는 원시를 더 늘려야 되니까. 그렇구나. 한 명 좀 더 죽을 수 있네. 김정은이가 죽으면 박수 치는 네. 사람들이 많으네요. 예. 네. 예, 네. 네. 뭐, 정은이가 후지모도 정원이라는 소식도 뭐 평양에서 막 퍼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예 김평일이 갑자기 소환된 게 뻘쭘했다 했는데 예 DNA 쟁탈전 때문이라고 하는 정은암 기자의 말씀이 어디까지 맞는지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저께 구독자가 800명이 날라갔어.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가셔서 내 구독은 무사하신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 이해란 TV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약과 지금 주문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빨리 통일약과 주문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약과 선물 괜찮아요. 사실 가격 대비 예, 가격 대비 또 뭐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 효과 면에서 예, 다들 괜찮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경제가 정말 꽁꽁 얼어붙었을 때 따뜻한 그 약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약과 함께 같이 드시면서 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예, 우리가 모의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통일약과 밑에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어젯밤에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예, 밤, 낮 가리지 않고 전화 주셔도 되니까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